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마지막 절 5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시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자기의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서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아직 어리고 아직은 용사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감히 어려서부터 용사인 나를 어리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소년이 와서 이기겠다고 나오는데, 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손에 막대기야 돌밖엔 들고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막대기만 들고 나아간 다윗의 모습과 그 온몸으로 치장을 한 골리앗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외모로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나타날 것이 없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고 할 때 군대 장관 아브넬도 모릅니다 할 만큼 다윗은 소문이 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그럴만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보다 더 나은 자가 이스라엘에 있겠느냐 할 만큼 그 외모가 출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아주 젊고 작고 아주 왜소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권세자의 모습을 비교할 때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아주 작게 예배 드리는 자와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님들과 생각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는 그만한 권세가 있고 용맹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9절에 기록하기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아무도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육체에서 어떤 것을 얻었던, 육체에서 어떤 것을 가졌던, 육체에서 어떤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움츠러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참 구원자이냐, 모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제 설교에서도 누누이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믿음은 이러한 말을 누누이 듣고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엎어지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뢰받으실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신뢰하고 믿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다윗이 행한 이 행보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그 육적 장신의 골리앗 앞에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고 그 칼은 어마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겨우
겨우 막대기 하나에 돌 다섯 개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그를 업신여긴 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어요. 우리 외모를 보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만약에 다윗이 가진 기름부음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누가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누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나를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방패가 쳐져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자기 방패를 든 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방패를 든 자와 함께 나오지만, 다윗은 한 방패도 들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방패예요? 여호와가 그의 방패입니다. 그가 나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그가 나아간다고 말해요?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군대입니다. 내가 그의 군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유는 그 이름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은 구원이니까. 그 이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진멸한 이름이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고 만주의 주가 돼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살고 있고 어떤 것을 만나든 그 이름으로 대적하고자 하는 용사의 마음이, 용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말, 어떤 낙심의 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말, 정말 소망이 없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내 눈앞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뿐입니다. 나를 음부에 내리고 하늘에 올리실 수 있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땅에서 매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러한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 그걸 가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진 자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은 내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 벽이 있어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뵙고 늘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 아닌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매일 맞대는데 무엇을 통해서 맞대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맞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냐, 나는 너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으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 정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권세, 인간적인 어떤 것,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나무 막대기와 돌, 자갈돌 다섯 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승리하니까 그 십자가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구원한다라.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앞에 막힌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거.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자, 골리앗이 나오면서 다윗을 비웃는 거,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가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악자선이기 때문에 그는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어요. 근데 잠언서 18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라.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높인 것들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서 겸손의 자세로 그리스도에게 의지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존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아가는 이 싸움, 이 싸움은 사실상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으로 다윗을 대적합니까? 자기가 가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그들의 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제 다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 이 저주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 신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구원이냐?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한 것은 그 이름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는 나의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당신이 다 하셨느냐? 계획하신 대로 오셨고 성취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영광도 취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피조물은 그 어떤 영광도 취할 수가 없는 이유는 조물주만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와서 우리 대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다만 기도와 말씀을 붙잡은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사망 권세와 싸우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나님의 미가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명한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전쟁에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만군의 주가 되심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귀를 진멸하고 이 땅에 오직 권세자는 한 분뿐임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죄를 가지고 죄를 자꾸 종용하는 거죠. 육체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권세자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권세를 그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마귀에게 권세를 주게 되어져요. 두려워 떠는 거, 염려하는 거, 낙심하는 거, 디프레션 다 마귀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것은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다시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었는데 이미 구원해 준 것을 내가 멸시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어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에게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너는 무엇만 해라. 믿고 그에게 맡기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냥 믿겠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놔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주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이그노해버리는 거. 왜 무시해버릴 수 있느냐?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해도 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내게 일어나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죠. 전부 내 문제인 거예요. 육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면 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 내게 속해 있다면 내 문제일까요? 그 모든 문제는 집안의 가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바로 나의 주, 우리 주님이 해결합니다.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왜 그냥 받아 먹을까요? 아담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받아서 먹게 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고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끼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회개와 기도인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졌다.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육체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믿음, 마음에 도전 받지 않으십니까? 전 다윗 때문에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어요.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읽을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주여 아버지, 나에게도 이 다윗이 가진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오늘 너를 주께서 내 손에 붙이시라. 겨우 막대기 들고서는 지금 그 배틀채 같은 창을 든 골리앗을 넘기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 우리 이 믿음 가지셔야 해요. 이거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요. 믿음은 그와 같은 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한 것처럼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한 이 다윗은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보여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때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만 있으면 주님이 보여주세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니까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티끌이라도 어떤 사람의 기도가 나를 고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있다면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면 주의 종이 손 안 얹어도 나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거기에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나요? 물론 중보기도는 필요해요. 나 혼자의 기도보다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해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이름이 내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함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살아서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만 나아간다면 하십니다. 다윗이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돌팔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를 쳤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의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졌을 때 그 이마에 돌이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 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다윗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셨고 그 생명이 주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이 나타나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주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이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0절에서 5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쓰러진 골리앗을 가서 그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칼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 그 목을 뺀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죄의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정죄함이 결국은 자기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에게 자기가 법이 되어서 스스로 양심이 정죄를 해요. 블레셋의 사람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이를 때 율법대로 판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다 판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남을 죽이려고 했던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칼을 품고 말을 했다면 그 뱉은 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직고하게 되어지고 그 직고한 대로 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 죄만을 용서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야 되고 나는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았어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둠의 영에 끌려다녀서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나에게 베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그 부대의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서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군사로 하나 서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보여줄 때 그 사람을 보고 뒤따라서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그들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한 분이 그 싸움에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되셨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블레셋사람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권세를 도말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내 안에 그림자도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의 두려움 있으면 안 돼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나를 쏴도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네가 감히 날 쏴? 너 나 저주해? 전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만큼 당당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생명의 권능, 내게 있는 생명의 권능으로 사망을 능히 쳐부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찮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저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모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이미 아는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 그만큼 몰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붐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악한 것을 이기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럴 때 저를 데려와서 함께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싸웠던 그 당당함,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군의 여호와이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일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영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이기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는 다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갖게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가진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군세가 일어나서 블레셋의 모든 군사를 다 진멸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밀어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같이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참으로 천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떤 걸음 하나도 우리 임의로 행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나 행함이나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합시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합시고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시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나타나는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